정부! 정부! 인류의 적을 추종하는 쓰레기 집단이죠. 쓰레기 집단. 그리고 그것을 비호했던 세력, 숙주 세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번에 미국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을 변호했던 자들, 단체들 명단을 쫙 쓰면은 이게 한국의 종북 내지 숙주 세력 명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야당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얼빠진 통일부도 들어가 있고 더구나 법원은 종북 세력의 지금 최후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우파 인사들 만나면은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파 유죄, 좌파 무죄,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과 대결하는 시비전을 했다. 이것을 근거운동이라고 들어가지고 법정구속시키는 판사가 있습니다. 법정구속. 아니, 원세훈 씨가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간 사람입니까? 그걸 법정구속. 전 경찰청장도 법정구속. 그런데 김기종은 풀어주고 우리나라의 국론 통일을 위해서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두 번째 북한핵을 없애야 된다. 종북 척결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절대 깨끗하다고 결백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당의 21명이 국가보안법과 방어법을 위반했습니다.